아동문학 개간지가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열린 아동문학이라는 개간지인데 얼마 전 2020년 겨울호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매체, 다양한 문학 장르 속에 아동문학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열린 아동문학의 발행인인 사단법인 동시동아나무숲의 홍종관 이사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열린 아동문학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열린 아동문학은 원래 옛날에 조선일보 주필이셨고 연세대학교 시인이시던 유경환 선생님이 늘 맡아오시던 건데 네. 돌아가시면서 2009년도인가 에이천 어린이 문예하던 부산 MBC의 백희천 선생님한테 맡아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때 백희천 선생님하고 친구인 제가 오늘 하게 됨으로 해내갖고 발행인을 맡아온 게한 11년째? 지금 11년째 되겠네요. 네. 발행인을 맡으셨을 정도니까 아동문학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동문학은 저희 세대에는 어릴 때 도덕책이나 아니면 뭐 아동문학지나 이런 데서 보면 캄바의 얼굴 같은 그런 정서적인 꿈을 먹어가면서 자라왔는데요. 네. 요즘 초등학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아동문학을 통해서라도 애들한테 어떤 꿈을 심어주겠다 이런 게 하나의 정서적인 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아동문학이 일반 시민들에게 또 성인들에게 힐링의 기회도 될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이 같이 읽으면서 하나하나 꿈을 키워나가고 또 애들한테 그런 꿈을 심어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개간지로 책을 내놓고 있는데 뭐 과거와 비교를 한다면 작품의 수라든가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읽은 거하고 지금은 조금 현실에 부각되는 동시나 동화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판타지 같은 상상력이 있고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캄바의 어울이라든가 이런 판타지적인 성격이 나가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생활 동화 같은 이런 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 잡지에서는 많이 지양하고 네. 또 그런 거를 피해서 그야말로 순수 아동문학이나 아동문학 동화나 동시를 위주로 해서 편집을 하죠.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발행인으로서 아동문학의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에 조그만 숲을 가꾸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동시 동화나무의 숲이라고 이름을 지금 지었는데요. 저희가 열린 아동문학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동시도 있고 동화도 있고 뭐 거의 개평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하나 자기 나무를 지정하고 또 나무를 하나 자기 나무 이를테면 뭐 A 작가 나무 동시인 B 작가 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지정한 게한 200여 그루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숲을 동시 동화나무 숲이라고 했는데 그 숲이 하나의 애들이 와서 책도 읽고 힐링도 할수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갖고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고성군하고 접목이 돼갖고 금년에 고성군에서는 아동문학 도시로 선포식도 하고 또 아동문학관도 짓겠다는 그런 뜻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제 꿈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아동문학으로 힐링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열린 아동문학의 발행인 사단법인 동시동아나무숲 홍종관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